이 정수리 부분 쪽이 가장 먼저 시작하는 부분 중에 하나죠. 안녕하세요, 뉴욕 김진호입니다. 유튜브 댓글 답변 드릴게요. 펭귄님이 정수리 쪽은 원래 머리가 많이 없나요? 질문 주셨어요. 가마 쪽은 이제 머리카락이 솟아오르는 곳이니까 덮인 양이 적어요. 태풍의 눈 같은 거죠. 태풍의 눈은 하얗잖아요. 솟아 올라오니까 정수리가 있다면 가마 부분에서 뻗어나가잖아요. 가운데 부분은 덮이는 머리가 하나도 없죠. 근데 보시면 요 끝에 쪽은 요 뿌리에서 시작한 머리도 덮이고 중간에서 시작한 머리도 덮이고 끝에서 시작한 머리도 덮이니까 끝으로 갈수록 사실 덮이는 데가 많죠. 가운데는 덮이는 머리가 없으니까 사실은 가장 머리숱이 적은 곳인 건 맞아요. 그래서 탈모가 시작되면 이 정수리 부분 쪽이 가장 먼저 시작하는 부분 중에 하나죠. 앞머리 이마 이렇게 올렸을 때도 마찬가지고 올리면 이제 여기도 덮이는 게 없으니까 제일 눈에 띄고요. 정수리 머리카락이 원래 많이 없는 건 아니고요. 태풍의 눈이라 좀 적게 느끼실 수 있고 탈모가 진행됐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곳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또 질문 주십시오. 네. 질문 있으시면 저희 네이버 뉴헤어 카페 질문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